지난 17일 가수 이지혜 씨가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지혜 씨는 지난해 9월 3살 연상의 훈남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연애가 중계의 식구로 베테랑 심야식당 코너에서 활약해왔죠. 아기가 복둥이잖아. 네. 그러면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지혜 씨 얼굴이 그래요. 지금 낳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건 맞아요. 나 돗자리 깔러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혜 씨 진짜. 지난 6월에 연애가 중계를 통해 이렇게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했죠. 제가 이제 이지혜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이지혜 씨라고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웃기지 마세요. 아 지금 좀 제가 불편하시죠. 출산 후 첫 근황을 연예가 중계에서 전합니다. 지혜 씨 일단 정말 네. 예쁜 공주님 순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연예인분들 중에 출산 4일 만에 나온 연예인 최초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아, 웃기지 마세요. 배가 아파요. 원래 산모님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비결 같은 세상에 거 있나요? 모든 산모는 아름답죠. 아, 산모님의 의식합니다. 산모들의 의식합니다. 짜잔! 지혜 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준비를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딱 처음 나왔을 때 네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기가 딱 나오고 갑자기 응애 울어요. 정말로. 그때 나도 모르게 이게 눈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나와봐야 될 것 같아. 어머나 어떻게 벌써 생각하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아기는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아, 아기는 이제 그 아빠 쪽을 더 99%를 닮았어요. 미스 코리아를 자꾸 녹음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 미스코리아 욕심이 아니, 있으시구나. 오빠를 닮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불화가 또 시작됐죠. 자, 궁금해하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최초로 아기 모습을 공개합니다. 미스코리아 내보내자고 할 만하죠?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그 아기 이름은 아직 안 지으신 거죠? 이름은 테리라고 이제 태명? 제가 아니 본명을 아 본명이 테리예요? 네.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오시는데 그거 이제 둘 다 보면서 네. 어머 저렇게 김태리 씨처럼 예쁘게 크면 좋겠다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테리 김태리 언니처럼 예쁘게 자라렴. 지혜 씨는 뭐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행복 함을 찾을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로 좀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를 만났어야 됐어. 아니 근데 엄마 우리 채찍질하고 지금 잘 될 거예요. 본인도 아, 지금 네, 잘 나, 네. 지금 대학교 잘 나가고 지금 MC 보면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무슨 소리예요? 나보면 알아요. 만삭의 몸으로 방송 활동을 감행했던 욕망 아줌마 출산 전까지 라디오 부스를 지켰죠. 대중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쉬고 싶다고 막 쉬고 네. 약속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책임감도 되게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꾸준히 잘 지켜야 또 입금도 안 깔게요. 물들어올 때 저라는 정답이에요? 이지혜 씨 엄마가 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년 특집 연중 라이브 연중 오빠. 연중 오빠라니요. 아저씨 김성근. 안녕하세요. 연중 오빠 김성근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연예계 최고 너무 비교된다. 총 망라해보는 2018 연중 라이브 퀴즈쇼 채널 고정. 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계 사건 사고를 돌아봅니다. 그 시작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이후 정치, 대학가를 거쳐 문화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대중문화계 미투의 시작은 지난 2월 연극계 거장 이윤택 씨가 약 17년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4월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에 불복, 지금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기를 낸 피해 고백들이 등장하면서 배우들도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고 조민기 씨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명백한 루머라고 부인했지만 이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강제 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그는 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중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 역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직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방송 스태프와 제자, 후배 배우 등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과 입장 발표와 함께 출연 중이던 모든 작품에서 하차했는데요. 그리고 만 17세였던 2004년도에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섯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제기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계 천만 요정으로 자리매김, 씬스틸러로 입지를 굳히던 배우 오달수 씨 역시 지난 2월 성추행 및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는데요. 최초 보도 당시 그는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저희 잘못이 아닌가. 자존감이 깍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속에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뉴스 대담 코너에서 피해자 A씨와 배우 엄지영 씨의 피해 고백이 이어지면서 그는 사과문을 발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연극계에 이윤택 감독이 있었다면 영화계에는 김기덕 감독의 미투 논란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미투 못하는 배우하고는 일해본 적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감독하고 성관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냐. 너를 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데도 막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외신에서도 충격적인 미투로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과와 함께 잠적했던 그는 성추행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 5월 성폭력을 주장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프로그램을 맞고소했는데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영화를 촬영, 내년에 개봉 예정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송인 김생민 씨 역시 지난 2008년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공식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광고 또한 20여 편에 달했지만 이후 어떤 매체에서도 글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죄가 선고가 되는 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고를 가지고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중들의 인식은 무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투의 어떤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다시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대중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는 연예인들의 가족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미투가 가장 큰 이슈였다면 하반기에는 소위 비투라고 불리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연예인 본인이든 혹은 가족, 친인척 간에 빚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폭로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비투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채무 문제가 폭로되면서부터였죠.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 증거자료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와 함께 해결 방향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일 내로 귀국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던 부모는 물론 마이크로닷의 행적조차 묘연해지면서 인터폴은 그의 부모에 대해 지난 14일 적색 수배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네들이 한 짓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와도 그 20년간의 앙금은 아마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이어서 래퍼 도끼의 어머니 역시 빌려간 천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한 해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잠적한 적도 없고요. 금수저로 살아간 적도 없고 돈은 뭐 천만 원, 그 몸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 발언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끼 씨는 당일 밤 피해자를 만나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연예인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개그우먼 김영희 씨 부모의 비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피해자 측은 22년 전 김영희 씨 어머니가 두 차례에 걸쳐 총 6,6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 누리꾼들이 김영희 씨의 SNS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그녀의 모친의 채무를 인정, 빚을 갚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영희 씨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김영희 씨 아버지가 쓴 돈이라며 그녀의 부모가 20년 넘게 별거 중이고 김영희 씨는 채무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측 이야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영희 씨 SNS를 통해서 뭐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이제 김영희 씨는 사실 알고 있었고 김영희 씨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할 것처럼 그렇게 또 저 답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해서 갚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씨 측도 연예가 중계와의 통화에서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전까지는 그것들이 그냥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문제들이 있으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관리 시대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인성, 본인의 인성을 스스로 관리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이미 들어가야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18년 연예계 사건 사고 또 하나는 보복성 동영상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9월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 씨의 폭행 공방 당시 이들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서로를 고소했지만 구하라 씨가 최 씨에게 보복성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결국 최 씨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에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가 남편에게 감금, 폭행과 보복성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너 다 죽여버리겠다. 함께 죽자. 너 가만 안 놔주겠다. 팝 아티스트로서 10년, 20년, 40년 네 인생은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같은 문자들을 계속 보내왔죠. 아니 이거 분명히 같이 지웠는데 이걸 뭐 따로 빼돌렸었던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피도 많이 흘렀어요. 살집이 패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부축해가지고 침대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안 올라가려고 막 밀어붙이고 핥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편 왕진진은 폭행 및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새 연예계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는 유난히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핑크빛 노래 소식도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KBS 드라마를 통해 만나자는 커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1번 정소민, 이준. 2번 조정석, 거미. 3번 이영아, 강은탁. 과연 정답은?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더 이상 커플이 아니죠. 부부예요. 맞아요. 10월 8일 날 결혼하셨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올해는 배우 조정석 씨와 가수 거미 씨가 5년간의 열애를 마치고 다정한 부부가 되었고요.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그룹 빅뱅의 태양 씨와 배우 민효린 씨도 태양 씨의 입대를 앞둔 지난 2월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치아와 커플로 사랑받던 김국진, 강수지 씨도 2월에 결혼 소식을 전했었죠. 그렇다면 2018년 연예계의 최고 성과는 무엇일까요? 세희 씨,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연예가 중계 MC 신영진 씨가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등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지 마, 이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끈 4월 남북 합동연주.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방북 예술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스타들 조용필, 백지영, 알리 등 걸출한 가수들이 북측 가수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합동 공연을 펼쳤죠. 방북이 결정된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예술단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빨간 맛 무대 또한 성황리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8년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몇 번 1위를 했을까요? 두 번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팝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고요. 9월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UN 총회에 초청받아 Speak Yourself를 주제로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BTS 분들 감사하고요. 가능하다면 스튜디오에서 한번 진짜요? 뵙고 싶네요. 뵙고 싶어요. 2019년 새해의 연예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길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